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서기관입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39곳을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기능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고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하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하는 내용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부녀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 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